안녕하세요. 새벽김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제가 저 형님하고 이렇게 같이 접작약 조경수 이렇게를 한 3,400평 정도로 지금 이렇게 번식시키 가지고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이렇게 1년 2년생이라서 꽃이 이제 한 송이씩 이렇게 피는데, 앞으로 한 내년이나 이 정도 되면 이제 꽃이 만발하게 전체적으로 핀다. 아, 또 예약 주문도 이렇게 많이 받아놨고, 또 이 꽃들은 이온 묘목시장으로 이렇게 포기로 이렇게 또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기로 나가는 것은 보통 3년, 4년 돼서 포기로 나가면 초기 한 12개에서 10개 정도 이 촉입니다. 그러면 묘목시장에서는 눈 두 개 썩 딱딱 잘라가지고 15,000원에서 2만원, 25,000원까지 이렇게 또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형님 집을 조경으로 이렇게 작약을 이렇게 잘 꾸며 놓은 것을 보여드리려고 또 오늘 영상을 찍어 드립니다. 한번 잘 보시고 중점적으로 가장 비싼 거 백작약, 하얀 꽃을 작약 접작약을 많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총 이렇게 하면 한 5만 주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토종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저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종 접작약을 이렇게 조경수로 만들어 놓은 것은 거의 무주의 저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종들을 많이 이렇게 해 놓는데, 우리는 이제 작약을 크게 이제 농사 짓고 약초로 이렇게 쓰는데, 이런 작약들을 심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접작약을 모아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앞으로 2년 정도 되면 눈 촉이 한 8개에서 10개, 12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때 이제 묘목시장으로 많이 이렇게 출하시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바쁜 과정으로 이렇게 안았더니 꽃이 지금 이제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데, 저쪽 편으로 해서 조경으로 이렇게 많이 심어 놓은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주문을 하실 때에는 가을에 작약은 가을에 심습니다. 접작약은 가을에 이렇게 주문하시면 촉으로도 판매하고 한 포기로도 판매를 해준다. 그 점도 참고하시고, 나도 한번 정원을 한번 꾸미봐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지금 입구에는 빨간 이렇게 접작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화면상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지만 실제로 보면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향도 좋고 예쁩니다. 특이한 종류들은 지금 한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5가지 종류인데 지금 촉을 다 나눠 가지고 심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요 색깔은 보통 네 가지 색깔로 변하면서 이렇게 집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접꽃으로 하얀 걸로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모아놔가지고 색깔별로 이렇게 많이 원을 해서 일단은 종자가 좋은 걸로 아주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것 이런 종류로 하얀 종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얀색 접작약을 원하신다면 하얀색으로 또 보여드리고, 또 접시작약 이렇게 접시형으로 돼가지고 색깔이 이게 3-4가지로 변합니다. 변하는 색깔을 원하신다면 변하는 걸 또 보여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가을에 이렇게 심는 시기라서 가을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지금은 예약 접수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번식시킨다고 이렇게 좋은 분이 없습니다. 근데 번식시킨 것은 앞으로 2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심으실 분들은 아 촉으로 사시는 게 이렇게 또 아 한 1~2년 기다리다가 아 촉으로 사시는 것이 예 좋습니다. 촉으로 심으면 2년 정도 되면 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도 이렇게 색깔별로 원하고 그래가지고 아 색깔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제일 많이 찾는 것이 하얀 자객입니다. 하얀 잡자객, 백자객을 가장 많이 원해서 아 하얀 자객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놨는데 올해 이제 이게 촉으로 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촉으로도 이렇게 가져가고 또 포기로도 또 많이 가져갑니다. 포기로도 이렇게 판매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여러분들이 꼭 내 정원에다가 좀 심어야 되겠다 이러면 포기로 가져가시고 아, 좀 번식 좀 시켜가지고 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보해서 아,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 이러면 아, 촉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정원에다가 한 5~6포기씩 이렇게 심어놔야 되겠다 이러면 예, 포기로 가져가시고 이렇게 포기로 가져가시고 차후에 내가 좀 번식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 채취해서 이게 쪼개가지고 두 개씩 쪼개가지고 번식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펜에도 얘기했지만 약자객으로 쓰는 지금 해놓은 것이 한 지금 3,000평 정도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몇 번 이렇게 무주근에 자객 축제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도 지금 하는 일이 워낙 바빠가지고 거기까지는 손을 못 뻗고 지금 이렇게 출하시키는 것만 합니다. 이렇게 포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촉으로 원하시는 분들 일단은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일단은 지금 우리 여기 형님 집은 들어온 입구는 빨간색을 제가 좋아해 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많이 꾸며놨습니다. 많이 꾸며놨으니까 원하는 색깔로 말씀하시면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빨간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아주 특이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쌉니다. 특이종은 이렇게 이파리가 없고 몽성몽성하니 아주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특이종입니다. 그래서 특이종들은 가격도 또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사항 있으면 저한테 상담을 원하면 제가 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이런 것들도 아주 특이하니 아주 예쁩니다. 이것대로 몇 가지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핍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더욱더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새벽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쪽 자기학밭 이렇게 약 한 2,000평 정도 중강을 두고 있는 아주 큰 자기학밭을 꽃이 완전 절정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것들이 이제 갑자기 조경수로 이렇게 많이 이 꽃시장에도 나가고 묘목시장에도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또 한 1000평, 2000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한 포기당 꽃시장으로 15,000원, 2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자 백작의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한 포기 2만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작약 심는 시기는 보편적으로 가을입니다. 가을 작약은 이렇게 가을에만 이렇게 심습니다. 버튼을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는 한번 이 작약밭을 공개해가지고 작약 축제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절정 때 이렇게 한번 오셔가지고 산도 보시고 그런 추억거리로 이렇게 남을 것입니다. 꽃은 언제마다 아름다운 이 꽃입니다. 한번 가야겠다. 공개하니까 한번 제가 오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옆에는